예, 오늘은 이제 17장 평균의 정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16장까지 배운 내용들을 평균에 대해서 추론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잠깐 그동안 뭘 공부했는지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한동안 한 것이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상정을 한 상태에서 그 자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했죠. 수치로도 정리를 했고, 그림으로도 정리를 했고, 뭐 필요하면 표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초반부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물론 시계열 그림 이런 것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수치로다가 히스토그램의 중심이 어딘지 표본 평균도 계산을 해봤고, 표본 평균으로부터 관측치 하나하나가 다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편차들의 대표적인 크기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제곱근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RMS 오퍼레이션도 적용을 해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유도라는 것도 공부를 해서 결국 자유도를 조정한 RMSE를 계산했더니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더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표본에서 계산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겨보면 편차의 개수는 관측치의 개수만큼 많죠. 편차 하나하나가 히스토그램의 중심인 표본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편차 하나의 대표적인 크기는 무엇인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RMS를 적용한 것이죠. 결국 표본 표준 편차의 의미는 표본 내에 있는 관측치 하나가 1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측치 하나가 그 중심, 표본 평균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런 의미겠습니다. 관측치 하나에 담긴 불확실성의 지표인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럼 히스토그램의 중심과 관측치 하나하나가 대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표준 편차를 알면 그게 유용한 지표긴 하지만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학적인 모형을 공부를 했죠. 그 수학적인 모형이 정규분포라는 거였고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만약에 실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 대칭이고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그 밀도가 감소하는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러한 분포 중에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확 씌우는 거죠. 정규분포로 근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노멀 어프락시메이션이었고, 그러고 봤더니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 사이의 괴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중심과 표준편차 두 가지만 가지고 분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사실 중심과 표준편차라는 것은 두 개의 수치, 두 개의 요약 통계량에 불과한 것이죠. 이두 개의 숫자만 알고 전체 모양이 꼬리부터 왼쪽 꼬리부터 오른쪽 꼬리 끝까지 어떤 모양일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정규분포라고 하면 전체 모양, 전모, 우리말로 전모, 오버럴 픽처가 두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묘사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어떤 법칙이 68, 95, 99.7 법칙이었죠. 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면 중심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한 배를 위아래로 버퍼로 삼아주면 전체 68%의 자료가 그 안에 포함된다. 68%. 중심을 기준으로 그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두 배를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버퍼로 삼아주면 95%의 자료가 커버가 된다. 물론 3배일 경우에는 99.7%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등장했던 두배 위아래
이것과 95% 이 관계를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두 배를 중앙으로부터 가감해주면 우리는 95% 커버된다는 것을 안다.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95% 신뢰도, 이 95, 같은 95죠. 두 배,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 2와 95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전기분포였던 것이죠. 뒷부분을 먼저 얘기하면 13장. 자료의 분포가 전기분포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전적으로는 당연히 모르죠. 안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에 의해서 아는 것이니까 동호반복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아냐면, 우리가 3장까지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관측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죠. 그러니까 그때 가로축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관측체 하나하나의 값이란 말이에요. 키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린다. 개개인의 키를 저 스템 앤 리프 플롯으로 그린 것이니까 개개인의 키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저 우리가 확률을 배운 후반부에 와서는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100명의 성인 유권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64명, 64%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그 64%, 이것은 개개의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개의 개개의 값에 걸친 표본 평균의 의미죠. 개별값이 지지하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번울리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했기 때문에 0, 1의 평균이 표본 비율이었던 것뿐이죠. 표본 평균의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64%라는 말을 얘기하니까 평소 이제 나에 대해서 시비 걸기 좋아했던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4%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뭐 이제 내 대답은 내가 단정한 적이 없다 이거죠. 신문 지상을 보면 단 95% 신뢰 수준 하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그걸 감안해야 그나마 95%, 100%도 아니죠. 95% 내가 저 확신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념상 이런 모든 신문의 표현, 주고받는 대화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보면 개념상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64%인지 아느냐. 좋다, 그럼 내가 연구를 또 한번 반복해보겠다. 그러면 62%. 또 반복하면 66%. 내가 이런 연구를 밤이고 낮이고 미친 듯이 해서 만 번을 반복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고 계산해낸 만 개의 표본 비율이 있겠죠. 그때의 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last name을 영어로 썼을 때 처음 등장하는 이니셜 R과 같은 것이죠. R, number of replications, R. R이 만 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만 번의 연구를 통해서 만 개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 마치 만 개의 연구 결과가 개개의 3장에서 얻은 데이터인 것처럼 해서 만 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죠. 이 개념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개념이죠. 표본 분포. 그러니까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의 분포인 것이죠. 여론조사기관이 저 1,000명 조사해서 지지율 계산하는 것, 그거 한 번 하기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만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 번에 걸쳐서 그려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것은 개념상의 분포인 것이죠. 이 개념상의 분포가 어떤 모습일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한 셈입니다. 이항 분포, 또 중심 극한 정리. 둘 사이의 관계, 세 가지를 배운 것이죠. 먼저 이항 분포에 따르면
내가 이런 저 연구를 만 번 미친 듯이 반복해 볼 필요가 없이 잠깐 머리를 쓰면 만 번 반복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머리를 쓰면. 자, 그 머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화한 도구가 상자 모형이죠. 좋다. 우리나라 성인 유권자 전체를 1인당 카드 한 장에 0과 1의 숫자로 표현해서 상자에 집어넣는다고 치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면 1이라고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 개인이 지지하지 않으면 0이라고 써서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부여해서 전체 성인 유권자 수만큼 카드를 상자에 집어넣자. 그게 상자 모형이고 그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자의 특징. 그것이 바로 모수인데 파라미터.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특징. 그 특징을 수치로 표현한 것. 이것이 모수인데 그때의 모수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1의 비율이죠. 상자 안에 과연 1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 있을까. 이게 추론의 대상인 모수인 것이죠. 상자가 모집단이고. 이거 그냥 확 쏟아서 성질 같아선 확 쏟아서 일이 몇 퍼센트나 있는지 세면 좋겠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실제 대통령 선거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참아야 되죠. 참고 현실적인 예산 제약하에서 현실적인 시간 제약하에서 1000장만 무작위로 뽑아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다 쏟아볼 수는 없으니까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1000장만 뽑아보는데 뭐 손끝에 감각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일자 같은 것만 뽑으면 오버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가 나올 거고 또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만 느껴가지고 뽑으면 언더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가 있을 테니까 샘플링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하면 안 되고 잘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하나 뽑고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뽑고 이것이 바로 대표성 있는 표본의 개념이고 심플 랜덤 샘플링의 개념이었죠. 그런 개념을 필드에서 처음 적용한 것이 갤럽이었다 이런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게 천장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뽑혀진 카드에 기록된 1과 0의 숫자를 봐서 1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죠. 나는 이것을 만 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내가 카드를 뽑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이게 어떤 분포일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배운 이항 분포의 개념이죠. 모집단에서 모비율이 P, 0의 비율이 1-P. 그러면 한 번 뽑을 때 P의 확률로 1이 뽑히고 1-P의 확률로 0이 뽑힌다. 이 상자 안에 카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단지 1000장만 뽑을 뿐이다. 반복을 하지 않고 뽑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sampling with replacement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다. 보정계수는 1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자. 반복했다고 치자. 그럼 매번 P의 확률로 1이 뽑히고 1-P의 확률로 0이 뽑히고 앞에서 1이 뽑혔다고 해서 두 번째 1이 뽑힐 확률이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번 동일한 상황, identical. 앞에 뽑힌 결과가 뒤에 뽑힌 결과에 추가적으로 주는 정보도 없는 상황, independence. 그래서 우리는 천장의 IID 샘플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합친 것이죠. 그 합친 것의 분포, 이것이 바로 이항 분포였죠. Binomial distribution, 두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characterize가 되는데 시행의 횟수는 천장을 뽑았으니까 1000, 성공의 확률은 P. P를 모를 뿐이죠. 그렇지만 P, 어떤 하나의 숫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항 공식을 통해서 이 천장을 뽑으면 여기에 1이 몇 장이나 들어가 있을지 최소 0장, 최대 천장 그 확률들을 최소한 뭐 우리가 이항 공식을 써서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계산한 확률들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머리를 써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행 횟수가 천이나 되는데 굳이 이 짓을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근사,
정교분포로 좀 근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고, 우리는 한 장 한 장 뽑힌 개별 데이터의 분포가 아니라 남이 나한테 시비 걸었을 때 내가 개념상 하는 것은 그 평균을 취하는 과정을 만 번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만 개의 평균의 히스토그램을 원하는 것이죠. 천 개에 걸친 쳐서 구해낸 만 개의 평균. 천은 샘플 사이즈 N이고 만은 내 성에 등장하는 R, 대문자 R인 것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N이죠. 천. Large R, 이것은 개념상에 존재하는 개념상의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리면 이때 그려진 그림은 100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이 아니라 1000개 데이터를 평균해서 구한 표본 평균, 이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특수한 경우인 표본 비율의 히스토그램이란 말이에요. 하나하나는 이쁘지 않지만 합쳐놓으니까 이쁘다. 이게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이죠. 하나의 분포는 N, nice, normal, N으로 묘사할 수 없지만 합쳐진 것의 모습은 nice하다, N. Nice, normal, 공교롭게 같은 N, 뭐 좋은 코인시던스죠. 그게 중심 극한 정리죠. 천은 충분히 크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10장과 12장. 자, 상자에서 뽑는다. 한 장을 뽑으면 기대값이 얼마일까? 한 장을 뽑았을 때 0 아니면 1인데 0이 뽑힐 확률이 P, 1이 뽑힐 확률이 1-P니까 Expected Value, 기대값. 내가 한 장을 뽑았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지 기대하라고 치면 결국 0, 1로 이루어진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점. 그것은 P가 될 것이다. 기대값. 천장을 뽑으면 기대값은 1000 곱하기 P가 될 것이다. 천장을 뽑아서 1이 나온 횟수를 다시 1000으로 나눠서 표본 비율을 계산하면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다시 P가 될 것이다.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을 것이다. 수학으로 쓰면 뻔한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내가 여기서 뽑을 때 손끝에 있는 감각을 이용해서 왜곡을 하지 않았으면, 대표성 있게 뽑았으면 평균적으로 표본 비율이 P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 번에 걸쳐서 표본 비율을 구하는 작업을 반복했으면 그 표본 비율을 얻어진 만 개를 평균을 취해보면 모비율 P와 같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거기서 이 expected value, 기대치 오퍼레이터는 개념상의 무한 반복에 걸쳐서 평균을 취하라. 이런 명령어인 셈이죠. 지금 저 졸고 있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을 100번 읽으라고 했는데 한 20번 읽은 효과에 해당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알면 쉬워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나 다른 사람이 어떤 논리체계를 전개할 때나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평생 어렵죠. 지금 한참 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평생 이해할 가능성은 0에 가깝죠. 다시 이제 표준편차. 내가 한 장 뽑았을 때 어느 정도 오차가 날 것이냐. 나는 P를 기대하는데 0이 나왔으면 오차는 0-P,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 1이 뽑혔으면 나는 P를 기대했는데 1이 나왔으니까 오차는 1-P가 되겠죠. 따라서 오차는 마이너스 P거나 1-P거나. 그러니까 오차의 분포는 -P거나 1-P거나. 오차가 -P일 확률은 1-P. 오차가 1-P일 확률은 뽑아서 1이 나올 확률과 같으니까 P. 그러니까 오차의 분포도 두 개의 값만 갖는 분포가 있겠죠. 이것의 평균을 취하면 0이 되겠죠. 오차의 평균이 0이 아닌다 그러면 기대치를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표본 평균에서도 사실상 자유도가 하나 줄었던 이유가 비슷한 이유죠. 자료들의 중심을 표본 평균으로 계산해서 오차를 바로 그 평균으로부터 계산했으니까 이 오차들의 평균을 취하면 0이 되는 거죠. 오차들의 평균이 0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평균을 중심을 잘못 짚었구나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도 하나 잃어버렸던 것이죠. 편차들을 다 합치면 0이니까 N-1개 편차만 알면 마지막 편차는 확정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오차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오차에 대해서 mean square 에러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에러가 지금 분포가 확정이 돼 있죠. 그리고 스퀘어드 에러. 스퀘어드 에러의 분포도 계산해 볼까요? 스퀘어드 에러는 p 제곱이거나 1-p의 제곱이거나 스퀘어드 에러가 p 제곱일 확률은 1-p. 뽑아서 0이 나올 확률이니까. 스퀘어드 에러가 1-p의 제곱이 될 확률은 뽑아서 1이 돼서 결과적으로 에러가 1-p가 될 확률이고 그 확률은 오차의 제곱이 1-p의 제곱이 될 확률이니까 결국 스퀘어드 에러의 분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분포의 무게중심점, 그것이 바로 mean square 에러죠. 이 논리체계를 알겠어요? 스퀘어드 에러의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의 무게중심점을 알겠습니다. 무게중심점을 어떻게 계산하냐. 스퀘어드 에러는 1-p의 제곱이거나 p의 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기대값, mean, 기대하는 바, mean, expected value를 줄여서 한 표현이죠. 그리고 스퀘어드 에러가 1-p의 제곱이 될 확률은 p. 스퀘어드 에러가 -p의 전체 괄호 제곱, 즉 p의 제곱이 될 확률은 1-p. 그리고 그것을 양변에 p, 1-p가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정리하면 이쪽에 1-p가 하나 남고 p가 하나 남아서 그리고 합이 1이 되니까 결국 mean square 에러는 p 곱하기 1-p.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mean square 에러는 성공의 확률 곱하기 실패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반반일 경우에 mean square 에러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된 것을 원래 단위로 환원시키면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링 아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도입했던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었고 그것을 이제는 원위치시키는 것이죠. 루트를 씌워서 원래 단위로 환원시켜주면 결국 한 장 뽑았을 때의 그 한 장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한 장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것은 루트 p 곱하기 1-p 루트 p 곱하기 1-p. 근데 우리가 p를 몰라서 이 전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루트 p 곱하기 1-p의 값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 선택은 보수적으로 추론해서 불확실성이 사실은 이만큼인데 좀 넓게 보면 좀 보수적인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p 곱하기 1-p의 최대값으로 루트 p 곱하기 1-p를 바운드를 시키자. 최대값이 뭐냐. 정확하게 양다리가 됐을 때 언서턴티가 최대화되는 것처럼 그 최대값은 p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의 루트, 즉 2분의 1이 된다. 0.5. 그게 하나의 어프로치였고 또 다른 어프로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프로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 뭐 십자 이런 거죠. p를 모르니까 p-hat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표본에서 우리가 대표성 있게 뽑은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르는 모비율을 일단 그 표준오차를 표준편차를 계산하는데 대체를 하자. 그래서 1000명 중에 640명, 64%가 지지했으면 루트 p 곱하기 1-p를 0.64 곱하기 0.36으로 근사를 시키자. 그것이 또 다른 어프로치겠습니다. 두 가지 어프로치 다 뭐 acceptable 하겠어요. 첫 번째 어프로치 쓰면 좀 더 보수적으로 추론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좀 더 aggressive하게 추론하는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이 상자 모형으로 현실의 샘플링 프로시저를 근사를 시키고 거기서 한 장을 뽑았을 때의 상황을 확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12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0과 1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무작위로 내가 한 장을 뽑았을 때 애당초 모집단, 즉 상자의 1의 비율이 p면 내가 한 장을 뽑았을 때 기대하는 바는 p. 한 장을 뽑았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크기 RMS로 측정을 하면 루트 p 곱하기 1-p. 자, 이제는 나는 한 장을 뽑은 정보를 이용할 게 아니라 N장에 걸친 표본 평균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도대체 특성이 뭔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나는 한 장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뽑힌 천장의 정보를 평균을 취해서 그렇게 얻어진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자에 0과 1이 들어있으면 이 표본 평균은 바로 표본 비율이 될 것이고 모평균은 모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표본 평균에 정보, 담긴 정보를 가지고 모평균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겠습니다. 그럼 한 장 한 장 뽑힌 카드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 평균에 담긴 정보를로 확장해낼 수 있을까? 그렇다 이거죠. 표본 평균은 표본으로 뽑힌 카드 한 장 한 장을 합쳐서 N으로 나눈 것이니까 한 장 한 장의 기대값이 P니까 합의 기대값은 N 곱하기 P일 거고 그것을 N으로 나누는 것의 기대값은 P겠죠. 그래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다. 이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집단을 대표성 있도록 뽑았으니까 표본에서의 비율도 연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내가 이런 연구를 라지 알본만큼 무한히 반복한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야 되게 모비율과 같아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값 이것은 뭐에 걸친 기대값이냐? R에 걸친 기대값이죠. 그리고 사실은 개념상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죠. 내가 이런 연구를 무한히 많이 반복한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표본 비율은 어느 값 근처에서 있을까? 이것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수식으로 expected value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모비율 비율과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표본을 내가 이런 식으로 뽑으면 평균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잡는다. 그러니까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사냥 나가서 왼쪽으로 1m, 오른쪽으로 1m 빗나갔을 때 노루를 잡았다, 만세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죠. 실제 연구를 한 번 하는 거죠. 나가서 한 번 쏘죠. 빗나가면 노루는 도망가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연구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빗나가느냐.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표준 오차의 개념이죠. 표준 편차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아까 이걸 강조했잖아요. 표준 편차는 관측치 하나에 들어있는 표준 오차의 개념이고 우리는 관측치 하나를 이용해서 상자의 평균을 추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관측치 N개를 모아서 그 평균에 담긴 정보를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한 번 한다. 한 번 쏘는 게 N이 1이 아니라 N이 1000개짜리 연구를 한 번 한 것이죠. 한 번 쏟다는 것은 1000개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개의 평균에 담긴 불확실성은 1000개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겠어요. Standard Error of Sample Proportion. SE, 괄호, P-hat. P-hat, 관측치 하나 가지고 P-hat 계산했나요? 여기서 뽑아낸 1000장의 카드를 가지고 P-hat, 표본 비율을 계산했죠. 1000개의 카드 평균에 담긴 스탠다드 에러, 표준적인 오차의 크기. 그것은 관측치 하나에 달랑 담겨있는 불확실성의 크기, 표준 편차보다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당연히 작죠. 무게가 실리니까. 그걸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00명을 여론조사했던 것이죠. 얼마나 작아요? 1000분의 1로 작아요? 루트 1000분의 1배. 제곱근 법칙. 관측치 하나에 담긴 불확실성이 루트 P 곱하기 1-P, 루트 성공 확률, 실패 확률이었으니까 관측치 1000장에 담긴 불확실성은 그것의 루트 1000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근사할 수가 있겠죠. 분자를 2분의 1 최대값으로 보수적으로 근사하거나 아니면 분자를 루트 P-hat 곱하기 1-P-hat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근사를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결과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표본에서 천장을 뽑아서 표본 비율을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옳다. 평균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개념이 바로 unbiasedness 개념이죠. 불편성.
여기 남학생 중에 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학생 손 들어보세요. 군대에서 사격 연습할 때 0점 조준이라는 표현 여전히 쓰나요? 0점 조준이 뭐예요? 치우침이 없게 총을 조준해 놓는 것이죠. Unbiasedness 컨셉이죠. 조정이 안 돼 있으면 체계적으로 타겟을 왼쪽으로 빗나가거나 체계적으로 타겟을 오른쪽으로 빗나가니까 그걸 맞춰놓은 것이 0점 조준이죠. 0점 조준이 됐다고 해서 쏘면 항상 타겟에 맞나요? 매번 쏠 때마다 빗나가죠. 그게 바로 uncertainty죠. 다른 개념이죠. 바이어스가 있느냐 없느냐. 평균적으로 옳다. 치우침이 없다는 거죠. 두 명의 사격수. 한 사람은 왼쪽으로 10m, 오른쪽으로 10m. 두 번째 사람은 왼쪽으로 5cm, 오른쪽으로 5cm. 둘 다 unbiasedness를 만족시키죠. 그렇지만 한번 쏘았을 때 참값에 가까울 가능성은 둘 사이에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평균적으로 옳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unbiasedness. 두 번째로는 내가 한번 쏘았을 때 카드 한 장이 아닙니다. 1000장의 카드를 가지고 연구를 한번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불확실성의 크기도 알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알았죠. 12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샘플링, 대표성 있는 샘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게 더 적용하는 원리가 중심 극한 정리. 내가 카드 한 장 한 장, 한 장의 정보를 이용해서 추론한다 그러면 카드 한 장의 분포는 0 아니면 1. 모양이 나이스하지 않은데 카드 1000장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하고 내가 이런 작업을 R번만큼 반복한다고 치면 그 모양은 이쁠 것이다. 중심극한 정리. 정규분포에서 근사가 잘 된다. 그런데 우리는 4장에서 정규분포를 공부할 때 정규분포이기만 하면 중심과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때는 우리는 표준편차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우리가 정규분포를 먼저 배우면서 표준편차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혼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때의 정규분포는 관측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린 정규분포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표준편차의 개념이었죠. 중심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그리는 정규분포는 관측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린 정규분포가 아니라 관측지 천장을 가지고 그린 표본평균 이것들을 만 번 반복해서 얻어낸 만 개의 표본 평균 값을 가지고 가로축의 인덱스가 표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개별 데이터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히스토그램,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전형적인 변곡점까지의 거리, 이것도 가로축에 쓰여져 있는 표본 비율에 또는 일반화해서 표본 평균의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저 통계학 배우고 나서 평생 혼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50% 이상이죠. 그 50%에 들지 말라고 저 13장을 100번 읽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통계학 강의하면서 그걸 혼동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조차.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를 요약하면 모빌을 추론하고 싶다. 상자에 다 집어넣자. 거기서 뽑는 것으로 샘플링 프로시저를 형상화하자.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카드 한 장 한 장의 대표성이 있더라. 그들의 평균을 취해도 대표성이 있더라. 언바이어스니스가 만족되더라. 표본 비율은 기대값이 모빌과 같다. 즉 표본 비율을 만 개를 개념상 얻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그러면 그 중심, 봉우리는 모비율과 같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이죠. 두 번째 사실. 이 상자에서 카드 한 장 한 장을 뽑았을 때 카드 한 장에 담긴 불확실성은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근데 나는 한 장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 아니다. 천 장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취해서, 표본 비율을 취해서 무게가 실린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비율을 추론하고자 한다.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처럼 가볍지가 않다. 내가 천장을 가지고 연구하나
또 반복해서 천장을 가지고 내 친구가 연구하나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한 장 한 장은 가벼운데 한 장 한 장이 가벼운 정도가 루트 피 곱하기 1마이너스 피인데 천장의 평균을 취해서 얻은 표본 비율은 무게 무겁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들었으니까 무겁죠. 얼마나 무거우냐? 불확실성. 날아가는 거리가 루트 n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제곱근 법칙이었죠. 그래서 천장의 평균에 실린 불확실성의 크기는 카드 한 장에 실린 불확실성, 날아가는 크기의 루트 1000분의 1배다. 제곱근 법칙. 거기까지 얘기했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모양은 이쁠 것이다. 내가 지금 개념상 얘기하고 있는 것은 표본 비율을 만 번 계산해서 그것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그 만 개의 히스토그램 중에 9,500개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그럼 그 사이에 모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95%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모비율 값이 없으면 5% 리스크를 내가 진 상태에서 그 사람 말이 틀렸다고 리젝트 하겠다. 이게 가설 검정이죠. 근데 이 모양이 이쁘다라는 것을 중심 극한 정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카드 한 장의 분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 천장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구한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을 만 번 반복해서 구해서 얻어낸 만 개의 값을 가지고 그린 히스토그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축에는 개별 카드의 값이 표시된 것이 아니라 천장의 카드를 평균한 값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을 평균한 값이 만 번의 반복 연구에 걸쳐서 어떤 모습인지 그걸 지금 나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게 아름다운 모양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4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모양의 중심은 모비율과 같다. 어딘지 모르지만 모비율과 같다. 중심으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 그것은 개념상 내가 1000명을 가지고 표본 비율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모비율과 어느 정도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이다. 스탠다드 에러 of what? of sample proportion.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다시 제곱근 법칙. 그것은 루트 p 곱하기 1 p의 루트 n분의 1배다. 루트 1000분의 1배다. 그리고 분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근사할 수 있다. 0.5 아니면 루트 p햇 곱하기 1 p햇. p햇은 물론 표본에서 계산해낸 표본 비율. 그럼 이제는 전기분포에 대해서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모비율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중심으로부터 변곡점까지 떨어져 있는 스탠다드 에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기분포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95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해보죠. 95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바를 수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95 법칙.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중심은 P. 변곡점까지의 거리는 스탠다드 에러 of P-hat. 뭐 이렇게 쓰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P-hat의 분포는 반복 표본에 걸쳐서 참값을 중심으로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스탠다드 에러 of P-hat인 이런 분포를 이룬다. 그러면 95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의 표현은 95%다. 뭐가 95%냐? 중심으로부터 스탠다드 에러의 2배 이내에 가로축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존재할 확률은 95%다. 즉, P햇이 중심 P로부터 P햇의 표준 오차의 2배 아래로부터 2배 위의 구간에 존재할 확률이 확률, probability 95%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4장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의 해석의 문제죠. 자, 이것의 해석과 관련해서 95%가 확률이냐, 신뢰도냐 이런 무의미한 구분을
대부분의 통계학 책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무의미한 구분이다라는 게 내 방식의 설명이었고 그것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 확률의 해석이겠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게 이 분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분포라는 것은 반복 표본의 개념이죠. 1,000명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를 무수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표본 비율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 연구, 반복 연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반복 연구에 따르면 이 표본 비율이 참값 주위로 표본 비율의 스탠다드 에러의 2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건 이 자체로서 올바른 표현인데 최소한 근사적으로.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는 만 번 연구를 반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구는 단 한 번 하죠. 만 번과 단 한 번의 차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P-hat이라는 게 그냥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연구 결과 1,000명을 조사했더니 64%가 지지하더라. 0.64. 현실에서는 이것이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정작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비율 P가 모르는 거죠. 모비율 P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P-hat은 현실에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값을 가지고 모비율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써놓고 볼까요?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이나 정확하게 같은 부등식인가요? 정확하게 같은 부등식이죠. P가 나고 P-hat이 코끼리라고 해보세요. 위의 부등식은 코끼리가 내 주위로 스탠다드 에러의 2배 구간 안에 있다 이런 얘기고 밑의 부등식은 내가 코끼리 주위로 2 스탠다드 에러 안에 있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은 정확하게 같은 부등식이겠습니다. 근데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쪽은 보면 P-hat이 마치 확률 변수고 P는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알려진 값 주위로 확률 변수가 95%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거죠. 밑에는 모르는 값이 P고 계산을 하고 나면 P-hat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르는 값은 알려지는 값 주위로 95%의 확률로 분포해 있다. 이런 건데 현실의 추론의 과정에서는 이게 의미 있는 부등식이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P니까. 근데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확률이고 이거 자체가 반복 연구를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 연구. 만 번 반복했을 때 95% 이렇다. 그게 확률에 대한 상대 도수의 해석이죠. 그게 확률에 대한 프리퀀티스트의 견해란 말이에요. 도수론자들의 견해. 그런 도수론자의 견해를 도그마틱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연구를 만 번 반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도수로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도그마틱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녀가 날 사랑할 확률. 우리가 만 번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단 한 번의 느낌,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 이게 확률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률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뭐 그게 확률이 정의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만 번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단 한 번 계산했지만 그에 대해서 난 95%의 확신을 부여하겠다. 영어로 what's wrong with it 뭐 이런 거죠. 그래서 95%라는 신뢰도라는 개념을 확률로 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표본 비율을 계산하는데 거기에 불편성이 만족이 되니까 치우침이 없으니까 표본 비율이 64%가 나왔으면 모 비율도 64% 근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게 첫 번째 성질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불편성 때문에. 근데 불편성만 가지고 노루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표본 비율에 담긴 불확실성의 정도의 두 배를 버퍼로 잡아주는 것이죠. 위아래로. 그게 신뢰 구간입니다. 왜 두 배냐? 95%와 두 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중심 구간 정리에 의한 정규 분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추론의 문제가 저 논리 체계가 워낙 중요해서 지금 굉장히 반복하고 있고 그 전체를 얘기해 놓은 게 13장인데 그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셈이죠. 질문.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도 뭐 이것까지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그 식을 그대로 쓴 거죠. 코끼리와 나의 사이의 거리, PS의 스탠다드 에러의 두 배, 코끼리와 나의 위치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식이 바뀔 이유가 없죠. 지금 근데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연습을 베이지 정리를 공부하면서 했죠. 네가 만일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뭐 김건모 씨의 핑계. 이게 추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베이지 정리의 본질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였죠. 이소호에 나는 양치기 소년이 저 늑대가 쫓아온다. 날 도와달라. 나왔더니 늑대가 없었던 게 하나의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에 비추어서 이 소년이 거짓말쟁이일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결과 이 소년의 마을에서의 평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 소년은 이 거짓말쟁이일 확률을 얘기했잖아요. 소년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마치 여기서 모비율은 이 구간에 있거나 없거나 Yes or no, 0 아니면 1. 근데 거기에 확률을 정의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기존의 책에서, 많은 통계학책에서 강조하는 얘기인데 말이 당연히 되죠. 소년이 거짓말쟁이일 확률. 마을 사람들의 주관적인 확신의 정도. 그게 확률인 것처럼 현실은 1 아니면 0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률적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가 뜨고 나면 특정 주식 종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지만 오늘 오를 확률은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어느 수험생이 붙었거나 떨어졌거나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 붙을 확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수험생이 뭐 저 서울대학 입시를 만 번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 번 이런 상황에서 친다라고 그러면 3천 번 붙을 것 같다. 뭐 그것에 입각해서 확률 30% 합격 확률이라는 게 형성이 됐든 아니면 주관적으로 하는 짓을 봤더니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형성이 됐든 확률은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만 번 반복한다라고 보면 만 번 중에 표본 비율이 모 비율 근처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95%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추론을 할 때 도움은 안 되는 부등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우리가 만 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거꾸로 모 비율이 표본 비율 근처 버퍼로 표본 비율의 두 배 버퍼를 잡아주면 만 번 중에 9,500번 정도는 모 비율이 이 표본 비율로부터 형성된 구간 안에 들어온다. 이게 전통적인 신뢰의 구간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연구를 만 번 반복하면 만 개의 신뢰 구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만 개의 신뢰 구간에 걸친 상대 도수로서의 확률을 생각해 보면 그 만 개 중에 95%인 9,500개 정도가 참값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고
실제 나는 이걸 만 개 계산해 본다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본 것이지 나는 실제 하나를 계산한 것이죠. 거기에 95% 확신의 정도, 신뢰도라는 것을 부여한 의미의 배경은 기존 견해에 따르면 내가 만 번을 가상적으로 연구를 했다라 그러면 9,500번 맞을 거기 때문에 단 한 번 연구했지만 95% 맞을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95%는 신뢰도지 확률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저 골치 아프게 강조하지 말고 그냥 확률이라고 보자 이런 것이죠.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그 신뢰도라는 개념과 확률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추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보면 샘플링의 과정은 상자에서 카드를 표본을 뽑는 과정이죠. 상자를 알면 표본의 특성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상자의 특성인 P, 모비율을 알면 표본 비율의 중심이 그 모비율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입장이 바뀌어야 되죠. 현실에 출하는 샘플링의 과정, 이 확률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쪽은 블랙박스고 모르고 이 데이터만 무대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니까 64%가 지지하더라.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64%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왔나. 모집단을 대표하는 불확실성의 unbiasedness, 불편성의 메커니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비율이 뭔지 나보고 하나의 숫자로서 찍어서 얘기하라고 누가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포인트 에스티밋이죠. 점추정치. 나는 불편성을 만족시키는 이 64%를 쉐이드 업 올릴 이유도 없고 쉐이드 다운 내릴 이유도 없고 그대로 그 근처라고 얘기하겠다. 그 중심이 64%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상자를 다 뒤집어 엎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뽑히는지 이 랜덤니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언서턴티가 있다. 이 언서턴티를 나는 저 정규분포 근사 또 아니면 10장의 이항분포 이런 걸 통해서 루트 n분의 루트 p 곱하기 sp가 된다라는 것을 머리를 써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장을 평균해서 표본비율 계산하면 거기에 언서턴티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근사해낼 수가 있다. 스탠다드 에러 오브 피햇을 근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심극한 정리.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쁘기 때문에 95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자 모비율이 얼마냐? 누가 물어보면 표본비율 근처다. 내가 95% 확신하려면 전형적인 표본, 내가 사용하는 바로 그 통계량, 표본비율 바로 그것의 전형적인 오차 크기의 두 배를 위아래 버퍼로 삼아줘야 된다. 이게 추론입니다. 그게 아래의 시계 의미죠. 우리는 저 P에 대해서 추론하는데 표본 비율 주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 왜 표본 비율 주위냐? 불편성 때문에. Unbiasedness. 그거 근처로 안 삼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를 단위로 해서 왜 두 배냐? 95%니까.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또 있어요? 이제 추론에 대해서 저 13장 20번 읽은 효과가 있는 강의를 했으니까 20번은 빼주고 80번 읽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저 이런 프레임워크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냥 from hand to mouth 이런 식으로다가 그 식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거 나오면 그거 개념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이해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기가 쉽죠. 거꾸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쓴다거나 남을 설득한다거나 이 모든 작업이 전체적인 맥락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논리를 펴야 좋은 저 대화가 될 거고 좋은 저 글이 나오겠죠.
자, 여기 이제 개념들을 요약해놨는데 세 가지 개념. 상자의 표준 편차, 시그마, 모 표준 편차, 상자, 모집단, 그리스 문자를 써서 일반적으로 표현하죠. 시그마. 상자가 0일 상자면 시그마는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상자에서 카드를 뽑아내서 그 뽑아둔 카드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를 3장에서 배운 개념을 써서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표본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3장에서 우리가 S라는 표현도 썼죠. S. 또는 시그마 햇. 시그마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했다 해서 햇. 세 번째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또는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 이것은 카드 한 장에 담긴 표준 오차가 아니라 그것들을 평균한 것에 담긴 표준 오차죠. 시그마의 루트 n분의 1배.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루트 n분의 1배. 그럼 거기에도 여전히 모르는 미지의 모수 시그마 p가 등장하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 자체를 또 근사해야 되겠죠. p를 p해수로 대입하거나 시그마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하거나. 제어권 법칙을 보고 있는 거죠. Sampling distribution. 이게 개념상의 분포죠. 만번 반복해서 표본 합의 만개 실현치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왼쪽. 표본 평균 얻어낸 것만 개를 가지고 그리면 오른쪽. 전반적인 모양이 다를 리가 없죠. 표본 크기로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만 다르니까 스케일만 다를 뿐 전체적인 모양, 윤곽은 같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전체 틀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하단부에 또 강조해 놓은 것. 왜 표준 편차 대신에 표준 오차를 쓰느냐?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표준 오차로 용어를 통일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관측치 하나에 담긴 전형적인 오차의 크기, 관측치 하나에 담긴 표준 오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죠. 언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관측치 하나에 담긴 표준 오차예요. 상자가 0일 상자면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상자가 일반적인 상자면 시그마라고 표현한 것. 관측치 하나의 불확실성, 표준 편차. 근데 우리가 모평균에 대해 추론할 때 표본 평균을 쓰죠. 모비율에 대해서 추론할 때 표본 비율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사용하는 그 통계량, 표본 평균, 표본 비율, 그것에 담긴 불확실성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의 불확실성은 표본 평균의 불확실성이고 표본 비율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관측치가 하나가 아닌 이상 관측치 하나에 담긴 불확실성과 다르죠. 표준 편차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죠. 신뢰 구간을 구할 때왜 95%와 2를 연결시키느냐? 정규분포, 중심 극한 정리. 자, 이세 개의 그림. 이세 개의 그림을 이해하는 게 13장을 저 10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70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어느 도시에 사는 25세 이상 인구 전체 교육기관 평균 교육 수준에 관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모집단,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저 25세 이상 인구 개개인의 교육 수준을 연수로 표현해서 카드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게 모집단입니다. 여기서 40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N이 400이죠. 표본 크기.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이 400장을 가지고 우리가 3장에서 배운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죠. 첫 번째는 모집단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일일이 다 알고 있다라면 상자를 다 끄집어내서 그때 관측된 숫자들 가지고 3장의 히스토그램 그리면 첫 번째 그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라는 것이 모집단의 분포죠.
모집단에서의 분포인데 뭐의 분포냐면 사람 한 명의 교육 수준의 분포죠. 개개인의 교육 수준의 분포죠. 두 번째 그림은 표본에서의 분포인데 뭐의 분포냐면 개개인의 교육 수준의 분포죠. 한 명. 세 번째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두 가지 점에서 앞에 두 개의 그림과 다른데 우선 가로축이 다르죠.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400명의 평균 교육 수준, 그게 가로축이죠. 뭐의 분포냐? 400명의 평균 교육 수준에 걸친 분포죠. 평균 교육 수준의 분포죠. 두 번째 차이는 뭐냐? 뭐에 걸친 분포냐? 뭐에 걸쳤는지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개념상 상자에서 400명을 뽑아서 평균 교육 수준을 계산하는 작업을 만 번 반복한다 그러면 평균 교육 수준 만 개의 값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즉 세 번째 그림은 가로축의 스케일이 다르죠. 가로축에 표현된 것이 다르죠.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평균 교육 수준이고 그럼 평균 교육 수준에 뭐에 걸친 분포냐? 만 번 반복 연구에 걸친 분포죠. 만 번의 반복 연구, 그건 머릿속의 게임인 것이죠. 자, 보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이 비슷하죠. 첫 번째 그림의 중심이 뮤죠. 모평균, 뮤, 그리스 문자.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이 표본평균, 와이바. 뮤와 와이바가 비슷하다는 것은 와이바가 뮤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자에서 한 장 뽑았을 때 어느 값이 뽑힐 것으로 기대하느냐. 그 상자의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모평균, 모분포, 첫 번째 분포에서 나왔으니까 한 장 뽑았을 때 기대값은 뮤죠. 그것들을 N장 평균해도 기대값이 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이 첫 번째 그림의 중심을 평균적으로 옳게 포착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에서 이건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되지만 어떤 중심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표준 편차, 시그마. 두 번째 그림에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관측체 하나하나가, 가로축이 하나하나니까. 그게 바로 표본 표준 편차, S. S와 시그마가 비슷하다는 것은 역시 대표성 있게 뽑았으니까 모집단에서의 분포가 표본에서의 분포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통째로서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과 유사하다는 것은 400장을 모집단에서 대표성 있게 뽑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모집단의 모양을 복원해내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하니까 중심도 비슷하고 표준 편차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성 있게 표본을 뽑았으면 표본의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표본이 모집단과 완전히 같으냐? 아니죠. 샘플링 언서턴티가 있단 말이에요. 400장을 뽑았으니까 불확실성이 루트 400분의 1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그림이죠.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표본 평균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of 샘플 민. 개념상 뭐냐? 400장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또 이걸 반복하고 만 번 반복해서 만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떤 모양일까? 매번 400장이나 썼기 때문에 400이라는 게 큰 수기 때문에 많이 큰 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400이 큰 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근사가 잘 될 것이다. 중심극한정리. 중심극한정리가 400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 만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한대로 뭐 더 많이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어근 법칙. 400장에 담긴 중심으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 보면 얼마쯤 돼요? 0.2 정도 되나요?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의 전형적인 거리 4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의 루트 400분의 1, 20분의 1, 0.2 정도죠. 제곱근 법칙도 세 번째 그림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은 앞에 두 개의 그림보다 모양이 이쁘다, 나이스하다.
중심 극한 정리. 앞에 두 개는 개개인의 분포고 세 번째는 400명이 걸친 표본 평균의 분포니까 세 번째 그림이 나이스하다라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합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합쳐진 개수의 분포는 나이스하다. 중심 극한 정리. 그걸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제어권 법칙을 보고 있는 거죠. 나이스한데 떨어진 거리는 얼마냐. 개개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루트 400분의 1이다. 이 세 개 그림, 이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한 추론. 그러니까 추론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400명 뽑았다는 게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이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즉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의 특징들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이 스타티스티컬 인퍼런스죠.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분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림의 중심, 그것이 바로 모평균이죠.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그림 전체인데 전모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을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림의 중심을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추론의 본질입니다. 평균적으로 옳다, unbiasedness. 그렇지만 평균만 가지고 불충분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을 만 번 반복해 보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변할지 머리를 써보자. 그게 세 번째 그림이죠. 즉 세 번째 그림을 도구로 활용해서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이 첫 번째 그림의 중심인 미지의 모수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퀀티파이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는 식으로 두 번째 그림의 중심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의 중심을 확률적으로 잡는 것이죠. 자, 이 만화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동네 푸주간에 가서 고기 한 근 사시고 나서 무게를 재는데 고기 한 근이 아니네요. 그죠? 2kg을 사시고 이제 무게를 세 근 좀 넘게요. 그런데 한 번 쟀더니 1.97kg, 두 번째 쟀더니 2.03kg.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제값 내고 살려고 그러면 한 10번쯤 더 재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아우성인 거죠. 메저먼트 해라. 현실에서 메저먼트 해라가 항상 존재하죠. 측정하면 측정 오차가 존재하는데 한번 측정했을 때 측정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단 한 번 측정했을 때. 관측器 하나에 담긴 표준 오차의 크기죠. 그럼 측정을 100번 반복해서 100개 측정치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되겠죠. 참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측정 오차가 매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치에 담긴 불확실성의 크기나 측정 오차의 불확실성의 크기나 같은 값이겠죠. 참값 상수만큼 평행이동한 것뿐이니까요. 따라서 한번 측정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오차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반복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반복 측정치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그러면 그 표준 편차가 꽤 크다라는 얘기는 한번 측정할 때 오차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오차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측정하지 말고 100번 측정해서 평균값만큼 고기값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100번 측정해서 평균을 취했는데 왜 측정 오차가 100분의 1로 안 줄고 10분의 1로 줄어드느냐. 제곱근 법칙.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모집단, 표본,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라는 거에 해당하는 수식을 썼습니다. 모집단에서 예라, 즉 yi-mu. 그래서 스퀘어드 예라, 그것의 제곱. 민 스퀘어 예라, 그것의 기대값. 루트 민 스퀘어 예라, 그것의 루트. 그래서 시그마는 모집단에서의 분포에 따라서 계산한 RMS이다. 그럼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냐? 기대값을 구하라는 게 하나의 수학적인 명령어죠. 연산자, 오퍼레이터. 이렇게 계산하라. 모집단에서의 분포에 따른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균을 구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처럼 표본에서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명령어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단에서의 명령어가 2이니까 표본에서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명령어는 거기다 hat을 붙여서 이 hat. 뭐 다른 통계학책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건데요. 이 핵, 그럼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냐? 확률 변수 y값을 표본의 분포에 따라서 기대값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표본이라는 것이 관측된 값 하나하나에 n분의 1의 가중치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관측된 값 하나하나에 n분의 1의 가중치를 주는 확률로 기대값을 취하는 명령어, 그것이 바로 이햇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를 이햇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해낸 것이죠. 그러면 분산이라는 게 mean square error이기 때문에 오차들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으로부터의 차이의 제곱, 즉 표본에서의 편차들의 제곱에 대해서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at을 가지고 yi-y바의 제곱을 계산하면 자유도 조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모집단의 실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과소평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도 조정만 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모집단에서 하는 짓을 표본에서 흉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겠어요? 이게 바로 어넬러지, 유추의 원리입니다. 어넬러지 프린시플. 모평균이 뭐냐? 모집단에서 분포에 따라서 가중평균을 구한 중심이 모평균이다. 표본평균이 뭐냐? 아까 두 번째 히스토그램, 표본에서의 분포를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관측된 값의 n분의 1의 가중치를 주면 그 분포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는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관측된 게 분포로 나타났으니까. 모분산이 뭐냐? 모집단에서의 스퀘어드 에러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그럼 표본 분산이라는 게 뭐냐? 표본에서의 스퀘어드 에러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표본의 분포에 따라서. 다만 가중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n분의 1씩 가중치를 주지 않고 n-1분의 1씩 가중치를 주었다.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기본 원리라는 게 모집단에서의 어떤 특성을 디파인하면 표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특징을 정의를 해야, 계산을 해야 그에 상응하는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본에서 흉내내는 작업, 이게 어넬러지 프린시플이고 여러분들은 그 어넬러지 프린시플의 두 가지 실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뭐 젠슨스 이니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저 미시경제학, 뭐 보험시장의 원리, 효용함수가 저 리스크 어버스한 상태다 뭐 등등 관련된 내용인데 관심 있으면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